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티비 원더의 Isn't She Lovely 한번 배워볼 텐데요. 많은 분들이 그동안 시청했던 곡인데 좀 늦어졌습니다. 이 곡은 뭐 악보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악보가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. 정말 이게 재즈풍의 그런 텐션 코드 이런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악보를 체보하는 분들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비슷한 느낌을 내면서도 가급적 좀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선 코드부터 살펴보면요, 제일 처음 전주 부분에서 C샵 마이너 7, 악보의 다운지표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. C샵 마이너 7, F샵 9은 F샵을 잡으시고 새끼손가락을 떼어서 1번 줄 4프렛 여기입니다. 그래서 나는 거고요. B11은 2프렛에 1, 2, 3, 4, 5번 줄을 한꺼번에 누르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소리 내기가 쉽지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2프렛 바를 다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이거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손가락 두 개를 이용을 하겠습니다. 우선 검지로 위에 4번, 5번 줄을 눌러주시고 여기를 좀 공간을 비워놓은 다음에 약지 같은 걸로 1, 2, 3번 줄을 한 번 더 덧대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지시 소리 내는 것이 좀 쉬우세요. 두 손가락으로 같은 프렛입니다. 다 2프렛에 Bm 11, 그 다음에 Am 7은 A코드에서 가운데 손가락이 반음 내려간 거거든요. 3번 줄만 반음 내려서 문지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고, 그 다음에 G샵 7 플랫 9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디미니시 코드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2번, 4번 줄에 1프렛 하시고 2번, 4번 줄에 1프렛입니다. 그 다음에 1번, 3번 줄에는 2프렛 이렇게 해서 교차되게 잡으신 다음에 4줄, 이 5번, 6번 줄은 연주하는 게 아니라 4줄만 이런 느낌입니다. G샵 7 플랫 9, 그 다음에 G샵 7으로 내려올 때에는 이렇게 네 줄을 1프렛, 네 줄을 한꺼번에 누르시고 이렇게 1번 줄에 2프렛 하나만 누르시면 이게 G샵 7입니다. A플랫 7하고도 같은 거죠. 자, 이거 외에는 코드가 없어요. 코드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대부분 다 하이 코드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, 코드의 폼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습은, 코드 변환 연습은 많이 하셔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는 등장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코드 폼만 한번 연습해보세요. 이마이너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노래를 하는 겁니다. 스트럼 패턴 셔플 리듬인데요. 기본적으로는 쿵짜가 변화가 되니까 어떨 때는 공자가 공자가 이렇게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공자가 자가 그 종류를 섞어 치시면 돼요. 보면 전주가 셔플의 리듬을 좀 살려주려면 액센트가요, 이렇게 칠 때 옵스트럼을 세게 Lovely부터 한 번 더 시작 라인
싱커페이션입니다. 당김은 코드요. 업스트럼으로 바꾸는 거죠. 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빠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미트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짠짠 이것만 해주셔도 되고요. 이런 패턴으로 연주가 되는 곡입니다. 저처럼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.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같이 전주부터 합니다. 하시고 코드 변환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스티비 원더의 Isn't She Lovely 해봤습니다.